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 옥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작은 도농 단지 내 최상단에 위치한 숲세권에 조망권이 확보된 전원주택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요, 조경석으로 높게 예쁘게 잘 쌓여가지고 토목공사 완료된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요, 자, 주택 보이시고요. 자, 먼저 입지 조건을 보시면 아신역이 차량 7분, 옥천 시내가 차량 5분 거리의 역세권 매물입니다. 자, 굳이 단지 올라오는 길에 이제 단점을 하나 찾자면은, 저희가 이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보시면 올라오시는 길이 약간의 경사도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함께 보시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요, 자, 주차장 차량 하나, 둘, 셋, 세대 정도 넉넉히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 저희 집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텃밭 공간, 작은 텃밭 공간, 활용 공간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저희 집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데크 이용해서 저희 집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 올라오니까, 자, 역세권의 집인데, 지금 보시면은 마을 상단에 있기 때문에 숲세권, 뒤쪽으로 야산을 등지고 있는 숲세권의 전원주택입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면적이 611제곱미터, 평형으로 하면 185평이고요. 자, 도로 지분이 16평 정도 빠져가지고, 자, 대지로만 따지면 지금 현재 실면적으로 보시면은 169평, 그리고 건평이 41평에 2019년 10월 준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자, 중요한 매매가 6억 3천만 원에 나온 특 A급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야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현재 정원 쪽인데요, 이쪽에다 텃밭 필요하신 분들 텃밭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 이쪽 끝으로 뒤쪽으로 창고, 보일러실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단단하다는 느낌. 그리고 또 보시면 역세권의 숲세권이라는 좋은 메리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뭐 모던하다, 뭐 심플하다 이런 것보다는 철근 콘크리트에 지금 벽돌들, 파벽돌을 뒤쪽으로 하셔가지고, 저쪽으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단단하다, 집이 단단하게 잘 지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는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실 신발장 4칸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면 앞쪽으로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야, 편백 나무향이 자욱한데요, 지금 안쪽으로 보시면 층고도 약간 높게, 편백 나무와 층고가 높으면서 개방감, 그리고 편안함, 야, 그리고 숲세권의 힐링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쪽으로 보시면 거실 공간, 자, 통창으로 해가지고요, 앞으로 데크 쪽으로 나가실 수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약간 남쪽, 이쪽 정면을 보면 남서양으로요,
자, 채광은 끝내주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등 하나하나 보시면요, 굉장히 신경 쓰셨다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실내에서 봤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굉장히 집이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요, 실내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편백나무 때문이라든지, 자, 숲세권이라든지 그런 기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편안함, 그리고 아기자기함, 전등 하나하나의 아기자기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실 옆으로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이 보시면 꽤 넓게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쪽에 지금 탁자, 지금 자리가 굉장히 넓으니까 이쪽에 탁자라든지 해가지고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에 보시면은 싱크볼이라든지 서랍장, 수납장들 앞면, 그리고 뒤쪽, 그리고 또 아래쪽에 설치된 수납 공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창들이 보시면은 하나, 둘, 양쪽 계속해서 있는데요. 자, 뷰라든지 채광은 어디서든지 1층에서는 느낄 수가 있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공간이, 지금 주방 앞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 이쪽 공간에 냉장고라든지, 지금 현재 이 옆으로도 큰데요, 따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집에 들어왔을 때 진짜 세탁기 넣을 수 있는 세탁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아마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옆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바로 옆으로 화장실 공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다시 딱 들어오니까, 보일러 이쪽에 놓고 여기다가 수납들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잘하면 세탁기가 이쪽으로 들어와도 될것 같고요, 안 들어오면 아까 그 공간에 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1층에 방 하나 공간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현재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은 방두 개, 욕실 하나, 그리고 테라스 공간, 자, 숲세권의 테라스 공간까지. 자, 이쪽으로, 우측으로 바로 오시면 방 하나. 이쪽 방은 1층 방보다 훨씬 더 큰데요, 이게 안방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큰방 하나, 그리고 옆으로 테라스 공간 보이고요, 뒤쪽으로 샤워 부스까지 설치된 화장실, 욕실 있고요. 그 옆으로 다시 방 하나 공간, 총방 3개, 욕실 2개. 지금 보시면 창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해가지고요, 단열이라든지 모든 게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층 테라스 공간. 이 테라스에서 보는 뷰는 더욱더 끝내주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매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매물 총 면적이 185평, 대지 169평에 도로 16평, 건평 41평, 2019년 10월 준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매매가, 중요한 매매가 6억 3천만 원에 나온 특 A급 전원주택입니다. 자, 옥천 역세권의 전원주택, 빠른 문의 및 답사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